부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그만두어라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리불이 또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2청법이라 그랬어요. 제2청법 두 번째 또한 이제 청하는 거죠. 짧게 읽겠습니다. 여기 저 유언설지하소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불이 중백불은 하사대 세존하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여기까지 사리불이 중백불은 거듭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거듭 중자 앞에서 한번 청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청해요. 세존하 세존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오직 원하옵건대 설해주십시오. 오직 원하옵건대 설해주십시오. 부디 설해주십시오. 부디 설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최후가는 정말 아끼고 아껴두었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직도 우리의 근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 높고 높은 노법의 이치를 제발 좀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쓰겠습니다. 사리불이 중백불은 하사대 거듭 세존하 유언설지 오직유자 유언설지 설지 하시며 유언설지 유언설지하소서. 그 석줄 중간까지 있습니다. 정능 경신 하리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인자오 시해 무수 백천만억 아성지 중생이 증견 제불하야 재근 맹리하며 지혜 명료하야 문불 소설하면 증는 경신하리다. 여기까지.
왜 그런 거 아니, 왜 자꾸 내가 설해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이자 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소이자 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이가 뭐냐, 우리 그런 말 쓰죠, 아직도. 소이가 뭐냐, 까닭이 뭔고 하면은, 이 법회, 했다는 이 법회, 무수 천만억 아성지 중생이, 무수하고, 또 천만억이나 되고, 아성지, 아성지도 이제 아주 한량 없는 수를 아성지, 그래요. 아성지 중생이, 아주 많고 많은 중생들이, 이런 말이죠. 이 법회에 모여있는 많고 많은 중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대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많고 많은, 대중들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화경을 설할 때 거기에 모인 눈에 보이는 대중과 눈에 보이지 아니한 대중들 그 후로 법화경이 펼쳐질 때마다 그러한 법회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100여 명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대중들도 많고 또 우리 한 사람만 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숫자가 얼마입니까? 내가 법화경을 한번 읊조리고 한자 쓰고 하면은 내 몸에 있는 수억만 세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읽고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면은 수억만 세포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은 나에게 딸린 수억만 명 세포가 다 같이 기뻐해. 그러니까 여기에 경전에 무수, 억만, 아승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이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 이렇게 앉아있는, 대중들, 한 100여 명 대중들만 눈에 들어오죠. 아니야, 깨달은 사람 눈에는 우리 한 사람에게 딸려있는 무수한 중생들까지도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배제하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몸도 크다고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몸 안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고만한 수억만 세포들도 다 그 나름의 세계가 있고 그 나름의 중생이고 그 나름의 생명체인데 그걸 배제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의 눈은 그런 눈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법화경을 설한다 이 생각을 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면 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여기 뭐라고 시회 이 법회에 있는 무수 천만억 아성지 중생들이 증견 제불하와 일찍이 제불 모든 부처님들을 칭견했다. 칭견해서 재건이 맹리하며 모든 근 육건 그 말이죠. 재건하면 안이비설신의 이것이 이제 재건이 맹리하며 참 평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과 안이 귀라 눈이 있어서 볼 줄 알고 귀가 있어서 들을 줄 아는 얼마나 참 다행인가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도반신들에게 그래요. 나는 아니 비설신의 육건 중에서 신분이 탈라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끌고 다니지만은 나머지 아니 비설신이는 멀쩡하다. 아니 비설의까지는 멀쩡하다. 의건이 이제 고장이 나서 그렇지. 여러분들 육신의 신분, 신분.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친근하고 의근하고 천지 차이인데. 의근이 고장나면 다 고장난 거야, 이거. 그거는 우리 정신. 또, 이게 의근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표층의식이에요. 표층의식.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 표층의식인데 그 밑에 의식하고 전달 그 역할을 해. 그 밑에 잠재의식. 70, 80이 있었다. 잠재되어 있는 시,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70, 80 그래요. 그 아주 깊은 의식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의근이라.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거는 뭐 멀쩡해요. 심근이 고장이 나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심근 고장 난 사람 아닐걸?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심근은 사실은 다른 의지로서 그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하고 극복이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사실은 그래요. 조금만 이제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은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 그 참 비 오는 거 보고 빗소리 듣고 정말 눈이 살아있고 귀가 살아있고 뭐 좋은 뉴스도 있지만 안 좋은 뉴스도 보고 좋고 안 좋은 거 다 보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실 살아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뭐 신문에 요즘 나섰고 뉴스에 나서는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하려면 소상하게 살펴야 돼. 무심코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상하게 살펴야 잠에서 깨면 내가 어찌해요? 오늘도 이렇게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의식이 명료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여기에는 정말 그 신기하게 생각하고 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다른 나라에 관광 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경치를 본 것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참 평소에 그런 데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별로 안 들죠. 아무튼 그 우리의 육근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재근 맹리. 맹자는 아주 용맹스럽다. 이자는 날카롭다. 누가 뭐라고 욕하면 팍도 화낼 줄 아는 거. 그게 맹리야. 누가 칭찬하면 금방 웃을 줄 아는 거. 그게 맹리야. 그리고 지혜가 명료라. 지혜가 명료하다 이 말이야. 문불소설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들으면 불소설을 들으면 문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들을 것 같으면 정능심경하리라. 곧 능히 공경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 아주 시의 대중들을 무수 대중들을 아주 한껏 칭찬하는 것이고 또 칭찬도 그냥 무슨 뭐 없는 칭찬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이런 존재 그 자체만으로 참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소위 자아오 까닭이 무엇인고. 소위 자아오 시회 이 법회 무수, 시에 무수, 백천, 만,
쓰인지 중생이 증견 제불하와 일찍이 제불을 칭견했어. 증견 제불 하야 제건 맹이하며 제건맹이 하며 지혜 명령 지혜명료하야 발월명자 발월렸자 문불소설하야 소설하면 증능 경신하리다. 지금은 증명갱신하리다. 다 섭죠. 그 다음에 그 섭줄 다 읽겠습니다. 이십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연합니다. 그왕 무상종시여 유세운묘하소서 시에 무량이니 우리는 경신자이다. 그랬어요. 이시사리불이 그때 사리불이 욕중성 차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이설 개은하니라 개송을 설에 말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송입니다. 정말 부처님께 복을 청하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청하기도 하고 그 말로 청한 것을 시로 짧은 시를 지어가지고 시형식으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청합니다. 예, 그거예요.
법왕무상전 다섯 자로 됐죠. 다섯 자 개송. 법왕무상전, 법왕, 법의 왕, 진리의 왕. 부처님은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왕이다. 법의 왕이다. 법왕무상전. 무상전. 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어른. 그 말이 제일 높은 어른. 무상전 하면 가장 높은 어른. 법의 왕, 진리의 왕이시고 가장 높은 어른이시여. 유설, 원, 무리하소서. 오직 설하시고, 설하기만 하고, 법을 설하시기만 하고, 원컨대 염려를 놓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려. 원컨대 염려하지 마소서. 혹시 못 알아들까 싶어서, 부처님이 자꾸 이제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니까, 사리불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대중들 다 수준 높습니다. 뭘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시의 무량중, 이 법회에 있는 한량없는 대중들이 유능 경신자이다. 능히 공경하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유능 경신자, 능히 경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다 수준 높아서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 법화경 같이 이렇게 뜸을 들여가면서 하시고 싶은 내용을 이제 설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경전은 거의 없어요. 보면 이렇게 뜸 들인 경전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화경은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염려가 많이 됐을 걸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쓰겠습니다. 이시 사비불이 이시 이시 사리불이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차이여서 이설 개연하니라. 법왕무상전. 아, 좋다, 법왕무상전. 법왕무상전. 이시여 유설 원물려 유설 유설 원물려 하소서 무려하소서 시의 무량중 이 법회에
무량경 무량중 지혜 무량중이 유능정신자리다. 유능 경신자 경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 3지 세 번째까지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이런 내용이 넉 줄인데 개송까지 넉 줄이에요. 그걸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불부지하사대 자리부라 약설시사는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가 계단경이하며 중상만 비우는 장타의 대경하리라. 이시 세존이 중설 개연하사대 지지 불수설이니 아득로 난사라. 제 중상만자는 문필불경신하리라. 그랬어요. 불부지하사대 부처님이 다시 그만두어라. 그만두자 이야기 그만두자 이렇게 했어요. 사리부라 약설시사면 만약 이 일을 이야기한다면 이 진리 또 이 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사자를 썼어요. 이게 또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앞에서도 시사라고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게 우리 내면의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이는 현실과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둘이 아니다. 아까 합장 말씀드릴 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에요. 어떤 뜻에서는 그래서 이 사자를 이 진리, 이 법, 이 도, 뭐 이 불법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시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 무슨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건 이야기가 아닌데도 시사 그랬습니다. 만약 이 일을 이야기한다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계단 경이하며 다 마땅히 놀라고 의심하며 증상만 비구는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낱말이 있네요. 증상만 비구 증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증자 위상자 교만할 만자 교만할 만자예요. 이게 이제 잘난 체하는 비구 그걸 증상만 비구 그래요. 좀 공부했다는 사람, 좀 배웠다는 사람, 좀 이제 오래됐다는 사람, 나이 먹었거나 뭐 출가한 게 오래됐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늘 이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겸손하고 늘 사양하고 또 이제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 좀 했으면 했다 하고 나이 좀 먹었으면 먹었다 하는 그런 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세상에는. 그런 비구를 정상만 비구 그래요. 보살이 만약 그러면 정상만 보살 이랬죠. 그런 일들이 장차가 대갱하리라. 장차 대갱 큰 구렁텅이에 추 장추 떨어질 추자입니다. 장추 떨어질 사자와 같은 뜻이죠. 장차 큰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이다. 정말 평지에 가만히 있다가
정말 큰 이제 교파인 같은 이제 최고 진리의 말씀을 사라면은 그만 전부 이제 비방하게 되니까 그래서 큰 불안평에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시 세존이 중설 개헌하사대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대 지지 부수설인 부처님도 이제 개송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사림을 닦게 개송으로 또 설해놓으니까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모름지기 설할 것이 아니다. 불수설 모름지기 말할 것이 아니다. 아법 노난사라 나의 법은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은 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묘난사 아법 묘난사 나의 법은 미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이치가 있는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우리도 뭐 무슨 부처님이나 신장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하다못해 뭐 칠성산신이라도 이렇게 우리보다 위대한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가끔 매달리면은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면 그건 쉬워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부처다, 지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러면 그만 난감한 거야.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그 어떤 그 신앙심하고는 그런 사실하고는 영 거리가 멀거든요. 네가 부처다, 네가 관세음보살이다, 네가 관세음보살 해라. 바로 네 속에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왜 그거 놔두고 딴 데 가서 찾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큰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죠. 난사라 이 법은 미묘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제 증상만자는 모든 잘난체 하는 사람들은 모든 증상만자는 문필불경증하리라 듣고는 반드시 공경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문필불경신 들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이 법을 들으면 듣고는 반드시 공경하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부처님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실경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 번째까지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로 옆에 삼청 있잖아요. 제 삼청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로서 큰 중책을 맡아 있는 사람인데 모두 사리불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리불이 물러나면 안 되죠. 부처님인데 이겨야지 분명히. 그래서 부처님인데 또 청하죠. 세 번째까지 청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우선 일단 한번 제 3지 쓰겠습니다. 불부지하사대 부처님이 다시 그만두자라고 하사대 불부지 사리불아 사리불아 약설 시사년 역설 시사는 일체 세간 세간 천인
아수라. 아수라가 아수라가 계단경이하며 증상만 비우는 증상만 장타, 장추. 장추대인. 주어대경 큰 구름경 큰 구름통이 대경 하리라. 이시세존이 중선계은 하소대 중설계은 하소대 하사대 지지불수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모름지기 설할 것이 아니니 지지 불수설이니 아법 명한 사가 말 그건 명한 사라
나의 법을 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니다. 제 증상 만자는 모든 증상 만자는 문필불경심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경심치 아니하리라. 문필불경심. 집에서 혼자 사경할 때도 나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하죠. 그래야 돼요. 자꾸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그 소리 내면 더 좋고, 쓰면서 이렇게 또 새겨보기도 하고, 문필불경진하리다. 혼자 이렇게 자꾸 이제, 말하고 소리 내고, 그러면서 또 문필불,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혼자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할 때, 그렇게. 그래야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것도 알고, 그 속에 깊은 뜻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사경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3청법이라, 세 번째 제법을 청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